목적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진짜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만 딱 고르라면 뭘 하지 말아야 돼? 자살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오늘 또 36명이 죽었어요. 뭐해서? 자살해서. 어저께도 36명이 죽었어요. 뭐해서? 자살해서. 내가 예언하는데 내일도 36명이 죽어요. 뭐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이요. 하루에 36명씩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지 말라고 해도 이 방송을 듣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KBS나 MBC나 SBS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해 이거. 9시 뉴스 듣고 죽으면 뭔 소용이야. 뉴스 들어가기 전에 자살하지 말라고 캠페인 걸고 뉴스를 들어가야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 뭐 그 사람들이 뉴스 안 봐서 죽었어? 그 사람들이 드라마를 안 봐서 죽었어? 이게 지금 뭔지. 그게 죽지 말라고 해도. 그 왜 그래요? 본인들도 모르게 이게 악한 게 사로잡혀서 그래. 그러니까 악한 거에 사로잡히면 증세가 나타나버려, 증세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살면서 꼭 여러분은 좀 수준을 이렇게 높여가시기를 바라요. 뭐를 높여가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 그 학문 수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기 수준, 애기. 깐난 애기. 애기 수준이 있어.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중고등학교 수준. 대학 청년 수준. 장년 수준. 이렇게 이제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 같이 살고, 유치원은 유치원 같이 살고, 초등은 초등 같이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의 수준이 있어, 지식. 그러니까 지식도 계속 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지식도. 건강도 수준이 있어, 건강. 건강도. 그러니까 애기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애기 건강. 애기 건강은 먹는 것도 젖을 먹고 약하죠. 약해. 근데 이게 왜 이 건강이 약하면 안 되냐면은 또 이제 올겨울에 그게 또 잠잠하더니 또 지금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뭐 유행병 뭐 생긴 거 뭐예요? 신종플루. 또 조류독감. 무슨 뭐 광우병.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사람 감기가 걸리고 새는 새가 감기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는 새 감기 걸리고 사람은 사람 감기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는 콜록콜록 하다가 낫든지 죽든지 사람은 콜록콜록 하고 낫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감기로 죽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감기는 뭐 그 기본이지 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끼리끼리만 걸리면 되는데 이 조류 감기가 사람한테 온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예? 새 감기가 사람한테. 그래서 새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야, 니들이 뭐 한다고 감기 걸리냐? 그랬더니 새들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뭐도 힘들어? 새도 힘들어요. 여러분, 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잘 보세요. 새가 힘든다는 증거를 대드릴게. 여러분, 올, 지금 벌써 여름이 지나 가을로 가는데, 올해 제비 보셨어요? 제비. 그죠? 그것도 의식 없이 지나갔죠? 항상 봄이 되면 날라왔다가, 천마 밑에 집 졌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떠나가는 제비가 못 본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제비한테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비들끼리 회의를 했대. 이제 대한민국은 가서 우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식구를 늘려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대. 그러니까, 제비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고 가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살으려고 다른 살만한 나라를 찾아서 옮긴 거야.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바람직하거나 좋은 건 아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들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지들끼리 감기가 걸리면 되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올맞단 말이에요. 이 감기가. 자,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감기 바이러스는 내가 알아. 지난번에도 걸렸고 그래서 때려잡아가지고 내가 내 몸의 저항력이 감기를 알아. 근데 뭔 감기가 와버렸어? 에? 새 감기가 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몸이 이것이 무엇이라냐? 이것이 무엇이라냐? 이게 놀래. 우리 몸이 놀래. 그런데 내가 다행히 저항력이 세면 이건 뭐야? 이씨! 하고 이겨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약할 때 겁을 내. 별것도 아닌 뭔 감기 가지고. 새 감기가.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새 감기가 세겠어요? 사람 감기가 세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 몸의 저항력이 뭔 감기도 이겼는데 사람 감기도 이겼는데 저까이 거 새 감기 하나 못 이기겠어? 뭐만 있으면? 저항력이 있으면. 근데 저항력이 약하면 사람 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새 감기조차도 무서워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새 감기가 오니까 어머나 이것이 무엇이라냐. 그러다가 새 감기에 죽는 것을 조류독감이라 그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류독감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 노약자. 그죠? 노약자. 그래가지고 조류독감을 사람들이 자꾸 겁내는데 그 겁낼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죽은 사람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어차피 그냥 놔둬도 돌아가실 분이 어차피 놔둬도 그냥 돌아가실 분이 죽는 마당에 해서 보니까 사람 감기가 아니고 조류독감에 죽어서 조류독감이지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린다네요. 아직은 별거 아닌데 이제 내가 염려하는 건 이거요.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조류독감도 독종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일반 착한 조류독감은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어머나 잘못 들어왔네 나 죽네 하고 죽으면 좋은데 이것들도 독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씨, 뭐, 사람은 별거야. 이씨냐, 확! 이제 이 독종이 자꾸 생기면 건강한 사람도 조류독감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내가 해봤다 이거지. 내가 추론을 해본 거예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되죠? 그것이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를 강하게 해놔야 돼요? 저항력을. 저항력을 강하게 해놔서 어떤 균이 오든지 그냥 때려잡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그대로 영적으로 옮겨놔봐. 그대로 영적으로 옮겨놔. 그러면 실력이, 영적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실력?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다, 영성이. 그러니까 영성이 애기 같은 사람, 유치원 같은 사람, 초등학교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그러면 애기 같은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점심을 주다가 누가 이렇게 새치기를 했어. 그러면 바쁜가 보다 하면 되는데 나 교회 안 나가. 하여튼 요만만 있으면 삐쳐가지고 안 나온다는 사람의 영성이 애기 영성이라 이 말이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뭐 이렇게 꼭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안 나가다. 교회 한번 빠졌다고 한 시간 내내 나만 까더라. 또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영성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목사님들이 책망 설교를 못해. 바른 말만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 들어버려. 나를 바꾸면 간단한 건 나는 안 바꾸고 교회만 바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나를 안 바꾸고 맨날 뭐만 바꿔? 교회만. 내가 맨날 교회만 바꿔. 나는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내가 괜히 걱정되는 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출신 교회를 쓰세요 그러면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상당히. 예. 입교원 교회를 써야 되냐, 거듭난 교회를 써야 되냐, 오래 다닌 교회를 써야 되냐, 죽을 때 교회를 써야 되냐, 이거 교적부가 복잡해가지고 말이요.
이 교정부가 복잡해가지고 내가 볼 때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부산에 살다가 뭐 판교로 이사를 왔다. 그거 어떻게 부산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난 이렇게 생각해.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아이고, 제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판교로 이사를 가서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렇습니까? 아이고, 안타까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집사님, 그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교적부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놈을 가지고 가셔서 목사님한테 제출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잘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오시면 좋겠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교적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어가면 신앙생활이 쭉 이어갈 텐데 교적부 갖고 옮기는 교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처를 안 주는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나는 진짜 부흥사가 좋은 게 있어. 왜냐? 나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확 쏟아붓고 그냥 감은 것만이야. 난 세상 편이요, 그냥. 왜? 뭐 시험 들어도 어차피 내 교인도 아니고 뭐 그냥 나는 가면 돼요. 근데 목사님도 뭐 별 부담 없어. 왜냐? 뭐 가서 그냥 그러기만 하면 돼. 아이고, 집사님, 강사님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오늘날 놀라우게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책망 설교가 없어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음식으로도 건강으로도 뺏고 단 것만 먹어서 당뇨가 걸리듯 영적으로도 맨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다 영적 당뇨 걸렸어. 그래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는, 이기지. 영성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감기를 얘기하듯이 영적으로도 이놈의 귀신이 말이오, 사람에게 공격해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 그놈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화살만 쏘면 다 시험이 걸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뭐 헌금하라는 설교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천열배는 주님 것이라고도 하고 십일조를 창고에 드리라고도 하고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십일조 생활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으련만. 안 나가. 돈 내라 싸서 나 안 나가. 그러니까 뭐 생전 가야 헌금하라는 말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그게 솔직히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이? 뭐 맨날 나가는 날마다 헌금하라는 교회도 이상하지만 평생 가야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그게 설교냐고요, 솔직히. 성경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성경이 있으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지금 여러분 느끼는 어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나간다.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좀 잘못이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아멘. 나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 뭔 얘기건 성경이 있으면 다 해야. 에?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요, 목사님들의 의식구조 속에 설교하다가도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시험대로 이거 빼고, 아이고 이거 얘기해도 시험대로 빼고, 다 빼고 뭐요? 다 빼고 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순 당뇨 걸려가지고 그냥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거기다가 영육 간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똑같은 거요. 그래서 봐봐요. 사랑하는 자요. 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에? 범사가 잘 되고, 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그렇죠? 사랑하는 거, 영혼은 이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범사와 강건은 현상이고, 이거는 영의 건강이고, 이건 육의 건강이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이미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듯이, 육신이 밥을 먹듯이 영혼은 뭘 먹고,
양식을 먹죠. 그러니까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넘어갈 때 꼴까닥 꼴까닥 그것이 아멘 아멘 그거요. 근데요 놀라운 건 시험 들면 절대 아멘을 안 해요. 하나도 안 넘어가. 그리고 딱 설교 잘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팔자석 아니야. 하여튼 거기다 말을 못하면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또 목회를 해먹는디야. 그러면 잘하면 말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하면 너는 뭐냐 그러면 지가 시험 드는 줄은 몰라. 자기가 시험 드는 줄을 모르고 딱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어. 응? 앉아서 자네는 무슨 심사위원인가? 누가 너를 심사위원으로 삼아줬냐 그 말이요. 잔소리 말고 은혜나 받지. 내가 숨 쉬듯이 기도해야 돼. 숨은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숨은 꼬박꼬박 쉬면서 기도가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 기도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숨을 안 쉬고도 장기간. 그러니 무슨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봉사해야죠. 봉사.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 건강은 운동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왜 큰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세요? 숨어서 다니기 편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네? 조그만 교회 갔더니 뭐 해도 다 와라. 뭐 해도 다 와라. 거기다 한 주 빠졌더니 대번에 다 알아. 그 사람 아는 것을. 아우 못 다니겠어. 조그만 교회 못 다니겠어. 그냥. 아니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나는요 어떤 의미로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요 개척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 왜? 편하게 믿으려고.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모르지만 건축한 다음에 등록하신 분은요 소급해서 건축원금 좀 내세요. 이봐 이렇게 하면 아멘을 안 하고 미안하지도 아니야? 다 저는데 다니려면 미안해. 아이고 저렇게 양심을 찔러가지고 헌금을 넘게 하더라고. 내가 그런 자원이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 편리한 쪽으로 그래가지고 믿음에 힘이 없어요. 요즘에 애들 체력장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매겨놔가지고 등치는 다 커가지고 초등학생이 처녀 같아요 그냥. 에? 중학생이요 확 머리 풀르고 어떻게 하면요 그냥 처녀 같아. 어떻게 요새 큰지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턱걸이 매달리가 1초도 못하고 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에? 뭘 뛰라고 그랬더니 뛰다 말고 그냥 자빠져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숨이 헐떡거려서 못 뛰겠다고. 그거 나 참 어디다 써먹겠어 그거. 에? 애들이 체력이 약해지듯 크리스천들이 영적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마귀가 오면 이기지 할머니. 마귀를 때려잡는 건 그만두고 그냥 마귀한테 쳐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뭐하는 짓이요? 어? 아니 사람이 감기도 이기고 조류독감 그까이 그 뭐? 어? 그까이 그냥 확 그냥 이죽이듯이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끊임없이 뭐하자 높이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수준이 3단계가 있단 말이요. 3단계. 그래서 성령의 단계가 있고 인격적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수적 단계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금수적 단계는 악한 귀신하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사는 사람, 이거를 띄어버리고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올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수준이 금수의 수준에서 인격적 수준으로만 가지 말고 성령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큰일 할 수 있어. 그래봐야 인격자 천당 못 간다니까. 천당을 가려면 훌륭해서 가는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가는 거요. 그게 기독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게 기독교라니까. 기독교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금수도 안타깝고 인격자도 안타까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자기가 금수이면서도
이거를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이게 너무 많아 세상에. 그거 정리해야 하잖아. 아니 어떻게 세상에 직업이 수만 가지인데 도둑질을 하고 삽니까? 아니 직업이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강도짓을 하고 사냐고요. 어? 이제 정리하고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와, 꼭 하고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 봐. 인격적인 삶도 그래. 자기는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구원을 받지도 못해놓고는 그냥 받을 건 줄로 알고 봐요. 사람이 착각을 하기에는요. 에이, 내가 참 대학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떨어졌네. 그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뭐 가면 좋지만 떨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 아유, 나 진급 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대 이해하겠어요. 하면 됐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유, 나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냥 아유 그냥 못 벌었네. 그 이해하겠어요. 벌면 좋지만 안 벌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까지 거 뭐. 아이고 근데 아이고 나는 병이 낫을 줄 알았는데 죽었네. 네,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뭐 살다 보면 빠지는 뭐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아이고 나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거는 알아들었어 제 말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건 내가 다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포용력이 참 큰 사람입니다. 내가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 이해하고 진급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 이해하고 돈 벌 줄 알았는데 못 버는 거 이해하고 병 걸려서 낫을 줄 알았는데 못 낫고 죽은 거 같이 이해해요. 뭐 살다 보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 뭐. 그런데 아이씨 나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야. 부자. 아이고 진짜 그냥 나사로 잘 봐봐요. 네? 잘 봐봐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매일 호화 옷이 오고 잘 입고 살았어. 꼭 판교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았어. 근데 나사로는 이 집 대문에서 평생 얻어먹고 사는 거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를 나쁘다고 그러는데 부자를 나쁘다고 하면 그지는 좋냐? 왜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있는 것들이 말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네? 있는 것들이 그러면 없는 분들이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없는 분들이냐고. 없는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반 그부 가운데 하나가 여의도 출신이 있었어요. 여의도 출신이. 야, 여의도 출신하고 시골 출신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게 있더만. 네?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골 출신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 왜?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더만. 아니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냐. 돈이 시야가지. 돈이 왜 없냐.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애들이 옛날 어른 세대 이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놈아 아빠 어렸을 때 진짜 먹을 게 없었다. 에? 그러니까 그 아들로 먼저 아빠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야 이 자석아 라면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냐. 라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듯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화가 서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옳다는 게 느낌이 하나 와서 그래. 그게 뭐냐. 우리는 못 살고 너희들은 잘 살으니까 어떤 층의 계층이 생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못 살면 못 산 대로 불쌍하지만 잘 살면 잘 산 대로 불쌍하다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른 힘든 부분이죠. 마찬가지라는 거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 가난한 층은 옳고 부자층은 나쁘다. 부자층은 옳고 가난한 층은 나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힘든 만큼 남자도 힘들어.
여자들도 그거 몰라. 남자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나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30년 살았는데요. 힘들어. 맨날 나보고 그래. 당신은 다 좋은데 1%가 부족하다는 거야. 1%. 맨날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 여보, 그럼 안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없대. 안 부족한 사람이 없대. 남자는 영원히 부족한 거래. 아니 그럼 없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없는 걸 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할 수 있는데 하기에는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이거는 각자가 집안에서 생각을 해봐봐. 어? 난 이런 생각이지. 봐요 여보, 남자가 다 그만두고 당신 신랑같이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일 열심히 이렇게 유능하게 하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아니 그걸로 만족을 하지. 그게 잘 하고 있으면 됐지. 또 뭘 여자한테 또 어떻게 더 잘하라고 그 얘기냐. 야, 나는 그거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부흥회를 하고 뭘 한다고 왜 나한테 잘 해줄 수 없냐 이거요. 있지. 있어. 나도 알아 그것은. 근데 나도 힘들다니까. 알아들어? 사람들은 상대편 힘든 걸 못 느끼고 자기 힘든 것만 느껴서 그러지요. 힘든 건 반대편에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힘든 것처럼 며느리도 힘듭니다. 며느리가 힘든 것만큼 반대편에서 시어머니도 힘든 거요. 자기 느낀 것만 그랬어요. 물론 교인도 힘들지만요. 목사도 힘들어. 여러분, 수탈같이 많은 날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알아. 왜? 예수 10년 믿으면요 안 들은 얘기가 없어. 무슨 우리가 팔만 대장경 갖고 목회옵니까? 그래봐야 성경 얘기인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거기다 대고 요즘에는 저 방송에서 수원도 없이 쏟아내가지고요. 아이고 앉아있기도 힘들어. 그지만 아무렴 앉아있기보다 서서 말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어? 내가 10년 목회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없어. 본문이 없어. 여기도 헌대고 여기도 헌대고 계속 헌대. 어떤 데는요 본문을 설교를 6번 7번 헌대도 있더라고. 그 본문 가지고 하도 해서. 그러니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7개를 거기서 빼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머리가 내 머리만 빠져. 내 머리만. 그 얘기는 내가 더 힘들다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든 사람끼리 웬만하면 그냥 은혜 받고 삽시다. 아무렴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되잖아. 나는 서있다 하기 싫다고 졸을 수도 없잖아. 어떻게 설교자가 졸아. 그러니까 아무렴 내가 더 힘들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상대편은 똑같이 반대편에서 힘든 거다.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원장이니까 믿음이 좋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 삼고 저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한다 이거. 자기도 안다 이거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 영적 수준이 그 사람을 못 따라가.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은 장년 수준이고 나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거야 신랑은. 그러니 때로 어떤 때는 난 남자니까 또 자기는 여자고 아내니까 좀 이렇게 사랑을 좀 하고 싶대. 갖고 이제 손을 잡으면 여자니까 아이고 여보 사랑해 하고 좀 안겨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야. 손만 잡으면 그냥 주의 이런다네. 아니 남자가 여자를 손잡는데 주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서. 그러니 거기다 대고 주여 하려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 지금 뭔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고 쳐다보네. 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자기도 참고 사느라고 지금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와 닿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게 와 닿아. 하나는 오라서 힘들고 하나는 그러지만 힘들고 힘든 건 마찬가지라 이거. 내가 그래서 그 원장님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집은 왜 갔어? 어? 아니 예수님 신랑 삼고 혼자 살지 시집은 왜 갔어? 시집을 갔으면 아내로서의 도리를 하듯 원장으로서의 도리를 하듯 균형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원장만 있고 아내는 없어 이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만나서 내가 모시고 내가 그분을 증거하며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내가 아는 예수님은요. 부부가 내가 목사니까 주의 일만 해야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서 사랑을 할 때 주님은 이것들이 지금 뭔 짓거리였냐 이런 주님이 아니고 응접실에 잠깐 나갔다 오시는 분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도 힘듭니다. 사장이 힘들듯 종업원도 힘들고 종업원이 힘들듯 사장도 힘들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장님은 어떻게 회사에 이윤을 남겨서 우리 종업원에게 잘해줄까 그거 연구하고 종업원들은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윤을 남겨서 우리 사장님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게 할까 서로 일해야지. 종업원은 맨 월급만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장님은 맨 일만 시켜먹으려고 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겠냐. 목사님은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되지. 교인은 목사님만 막 자꾸 씹어대고 목사님은 계속 교인만 설교 시간마다 쥐어 디뎌 후들이 막 콩 타작하듯이 막 후들이 패가지고 말이요. 막 몇 신대 이제 오냐구나 했었고 말이요. 뭐 왜 졸고 자빠져 앉아있냐구나 했었고 말이요. 계속 그러면 교인들이 그 은혜가 되고 그따위 이름이라면 똑바름이다 아니면 때리쳐버리라고 그러면요. 그분이 목사님 내일부터 열심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높이고 할렐루야. 계속 건강. 이 건강의 원리 이거 간단합니다. 아유 진짜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어설프게 만든 게 아니요. 우리 몸은요 신기 묘묘 막측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우리 몸이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놨는지 엠만만 협조하면요 건강합니다. 우와 한채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래. 과식 거지 말라면 과식 거지 말지 그냥 그냥 그걸 못 참고 그냥 다 꾸역꾸역 그냥 여러분 이 지구상에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알지도 몰. 아 목사님 돼지도 많이 먹잖아. 그게 정량이야. 아니 내가 증거를 대드려? 나 돼지 키워봐서 알아요. 돼지를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모질하면 싹 긁어먹어. 아 모질하구나 더 주지요. 먹다 딱 남기면 그 이상은 안 먹어요. 이게 여름에 쉬어 터져도 안 먹어요. 돼지는 정량이 딱 차면 안 먹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끝까지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네. 돼지가 술 먹는 돼지 봤습니까? 상은 음식 먹는 짐승 봤어요? 전부 이것들은요 그냥 먹어요. 그냥 꼭 냄새를 맡죠. 그게 왜 맡는 줄 아세요? 상했나 안 상했나 그걸 아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어는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상어도 아깝다고 먹는 건 인간이야. 그러니까 식중독이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병원 만들어 놓고 가는 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가 아프고 지가 병 만들고 지가 병원 만들고 지가 병원 가서 지가 고치고 놀고 있어 인간은. 인간은 놀고 있어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병원 만들고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렇잖아요. 안 아프면 병원도 필요 없고 병원 필요 없으면 안 아프고 그런데 자기가 아파놓고 병원 자기가 만들고 또 병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고치고 그래요 이게. 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사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서로. 내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사람도요 자연같이 짐승같이만 살면 안 아픕니다. 왜? 본능적으로만 살면요. 본능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요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만 먹어라 딱 올 때 딱 그만 먹으면요 건강합니다. 그만 먹어라 하는데도 계속 먹어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아이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어떤 짐승이 자기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네 그런 짐승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 먹어야 딱 그만 먹어. 그것들은 인간만 해요. 그때만 그만 둬도 되겠냐. 목구멍이 꽉 차가지면 아이고 이제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간다 목구멍 꽉 차서. 그리고 좀 있다가 설사 났다고 소사강난 설사 났다. 그리고 또 페스타를 먹고 막 디리따 사관을 찌르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것이.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지. 성경이 또 그래. 네 이마에 땀 흘리고 밥 먹으라. 그러면 이제 먹었으면 가서 뭐를 해야 돼?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운동을 뭐든지 에어로빅을 하든지 뭐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뭐 축구를 하든지 땀을 쭉 빼면 신진대사가 달리 소화도 팍 뛰고 에너지도 확 소비돼서 건강을 거서 생전 가야 운동이라는 건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방바닥에 엑스레이 기계 하나 놓고 앉아서 엉덩이 찍고 누워서 등허리 찍고 엎어져서 가슴 찍고 돌아서 옆구리 찍고 계속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있어 방바닥에. 어떻게 그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냐? 나는요, 내가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다 이게 내가 보잖아. 세상에 우리 할머니는 딱 떠올리면 지금도 막 얼굴이 땀이 몽글몽글몽글몽글 맺혀있는 얼굴이 딱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 산에 밭이 있었어. 우리 집 밭이. 그 산밭을 우리 할머니 혼자 다 메고 콩 심고 뭐 상추 심고 크게 우리 할머니 그냥 땀이 항상 그 축복으로 93살까지 사셨어 우리 할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요. 그거 산에 가서 콩을 백날 해봐야 몇 푼이나 되냐 이거요. 우리 어머니 이론은 어? 그 몇 푼이나. 그럼 또 우리 할머니는 몇 푼은 누가 준대야? 또 그래. 우리 할머니 이론은 몇 푼은 누가 주냐 이거요. 몇 푼은. 응.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뭐 돈도 안 됐는데 몰라. 가지고 이제 막 잘 잡소. 잘 잡수고는 거기까지 돼요 이게. 상을 발로 쭉 밀어 잡수고 그리고 일단 누워서 한숨 주무시오. 그니 이게 그냥.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69살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나는 놀라운 걸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땀 흘리고 살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수명이 축복이요. 우리 어머니는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신 그 축복은 그만두더라도 그 단명이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 말도 맞지만 예수 믿음 속에 축복이 숨어 있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나는 제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참 감사하게도 목사치고는 요만큼이라도 된 게 참 감사해요. 이건 내가 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죽고 역사 속에 지나가면 희한한 목사가 있었다고 그럴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다 접어두고라도 동창회를 만나서 같이 애들을 보니까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팍 사겨버렸더라니까. 완전히 사겨버렸어. 왜? 수십 년 동안 술 담배로 쫄아가지고.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접어두고라도 예수 믿어서 술 담배 안 하고 살아온 그 삶이 고스란히 내게 축복이더라 그 말이야. 이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지 지금?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뭐 잘 됐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냐고 하는 말을 따지기 전에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너는 지금 축복 속에 있는지는 알기나 하냐 그 말이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